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빌라왕 사건 이후 난리난리였던 전세 사기. 그나마 올해는 좀 잠잠했나 했지만 오늘 또 터졌습니다. 무려 90억 원대 전세 사기. 여기에는 공인중개사도 껴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를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죠. 또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수도권 일대에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보증금 등 무려 90억 원을 떼먹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죠. 일당입니다. 한 명이 아니죠. 무려 13명이라고 합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2024년 6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한 명. 사기꾼이겠죠? 이 사람이 중심으로 90억의 사기를 쳤습니다.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12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공인중개사가 이 사기를 주도했던지 도와줬던지 일단 계약서 위조를 했으니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방조 등의 다양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문가라고 뽑아놨고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네가 책임져 라고 만들어 놓은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문서를 위조하고 90억 원의 사기를 친 주범으로 등장했습니다. 변호를 맡으라고 뽑아놓은 변호사가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변호를 안 하고 오히려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더 피해 입힌 것과 똑같은 행위죠. 믿고 맡기고 중개 수수료까지 줬더니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등쳐먹고 사기친 것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작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웠습니다. 일명 우리는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 자금 20억 원을 빌렸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도 속이고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도 속이고 바지사장 한 명 내세워서 그 돈은 모두 본인들의 주머니로 넣은 것이죠. 무자본 갭투자란 매물로 나온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들이 2023년 작년 11월까지 지난 5년여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가로챈 금액은 총 90억 원에 이를 정도죠. 한두 푼이 아닙니다. 검찰은 60대 주택임대사업자가 범죄 수익으로 얻은 67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보전했습니다.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게 돼 있고 이미 처분해버리는 등의 사유로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을 하죠. 보전 조치는 유죄 확정 시 집행에 앞서 미리 자산을 동결하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피스텔 30채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입니다. 이들이 과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행에서 해준 대출, 과연 그 대출금을 이 사람이 은행에 돌려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들은 법률 및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러한 사기를 친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과 관련한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죠. 전세금은 어디에 묶여있는 돈이 아니고 집주인이 받은 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오피스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원래 전세 세입자가 없는 깨끗한 오피스텔만 가능할 텐데 세입자를 속였던지 은행을 속였다든지 어떻게든 문서를 위조해서 이들을 이 둘을 속여서 추가적으로 대출까지 받아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에 전세금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은 많지 않죠. 엄청난 매물 가격인데 적은 비용을 대출받는다면 모를까. 이들처럼 최고로 뽑아낸다고 각오하고 돌려줄 생각 없이 대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껴있었던 공인중개사 덕분이었겠죠. 문서 위조를 하고 속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요. 세입자들은 정보 비대칭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각오하고 속이는데 안 당할 사람 없겠죠? 문서를 깨끗하다고 만들어 가져오는데 누가 은행 대출이 되어 있는지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맞다고 뽑아왔는데 말이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저렇게 공인중개사가 마음먹고 속인다면 사기에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에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죠. 결국 공인중개사만 믿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울의 전세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급하게 계약을 맺으면 사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뭐가 더 좋은지 현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하는 순간 계약이 끝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2024년 초를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누계 1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세 사기 피해가 정부 집계 기준으로 공식 누계 1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지원 대책 등을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씨가 살아있어 다양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오늘 또 터진 것입니다. 2023년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누계 피해 건수는 1만 4천일 건 3월 20일 기준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2023년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만 9,928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로 이관된 1만 8,872건에 대해 심의해 1만 7,432건을 처리하고 1만 4,001건을 가결했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피해 현황을 보증금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가 6,094건으로 1위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등쳐먹었다는 이야기죠. 1억 초과에서 2억 원 이하가 5,255건.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2억 초과에서 3억 원 이하가 2,216건. 3억 초과에서 4억 원 이하가 375건, 4억 초과에서 5억 원 이하가 59건, 5억 원 초과도 두 건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규모별 피해는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1만 3,565건, 거의 97%를 차지합니다.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지역별 피해는 수도권의 63%, 무려 8,863건이 집중됐고 나머지가 광역시 지방 등입니다. 그냥 서울이고 지방이고 전국적으로 다 당한 거죠. 시스템이 어디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집주인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 형태가 가장 많은 사기를 당한 상황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 왜 안 하냐고 묻지 말고 이런 문제 먼저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나 치려고 하고 있죠. 이번에 잡힌 60대 업자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기를 친 것이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사기범들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라고 전세 사기 당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주택 유형별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다세대주택이 4,682건으로 전체의 33%가 넘었고 오피스텔이 3,113건으로 22%가 넘었으며 아파트 연립주택이 2,384건으로 17%가 넘었습니다. 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피해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의 다수가 분포됐습니다. 사회 경험 없는 젊은 청년층을 노린 것이죠. 그 중에 20세 미만도 있습니다. 20세 미만이 1명 있었으며 20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이 3,569명,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6,722명, 40세 미만부터 50세 미만이 2,137명, 50세 이상, 60세, 70세까지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놓고 사기치는 전세 사기꾼들, 거기에 이제는 사문서 위조로 도움을 주는 공인중개사도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고 우리는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해야 할까요? 지금 시스템을 파격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세 제도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